안녕하세요. 더 뮤지컬 구독자 여러분, 저희는 조정은 윤공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정은 윤공주의 수수께끼 골든벨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뽑겠습니다. 네. 눈이 녹으면? 정답! 눈물! 맞죠? 맞아? 이건 너무 쉬운데? 아, 눈이 녹으면 눈물이야? 아, 그러니까 나 못 맞춘다고 해놓고 나 너무 맞춰버렸네. 어떻게 눈물을 바르던 거예요? 눈물. 아. 눈 녹으면 물. 너무 쉬운데요, 이거는? 아, 새가 한숨을 쉬면 하버드. 맞죠? 네이버로 찾아봤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전 공부 안 했습니다. 아. 얼음이 죽으면 다이빙. 맞아요? 이거 선물 준다 해요. 아, 진짜요? 네. 선물을. 아, 몰랐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과일은? 하나, 둘, 셋. 천도 복숭아. 아, 천도 복숭아. 저 개인적인 시간 좀 주시면 안 돼요? 내 것인데 남이 더 많이 쓰는 것은? 하나, 둘, 셋. 이름. 오. 별 중에 가장 슬픈 별은? 하나, 둘, 셋. 이별. 근데 공주 씨 뭐 말하려고 이게 무슨. 제가 지금 좀 슬퍼가지고 공주 별 하려고 했어요. 말인데 못하는 말은? 하나, 둘, 셋. 거짓말. 너무 안 좋으세요. 아니. 많죠? 반말, 빈말. 그쵸, 맞아요. 수수께끼 정답은 그 하기 나름이라고 했는데. 맞았다고 해드리죠. 빈말. 아, 이거 아는 건데. 오래될수록 젊어 보이는 것은? 이번에 공주 씨한테 맞춰 그래요. 네네. 네. 5초 드릴게요. 5, 4, 3. 사진. 네. 아, 근데 저는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젊어 보인다고.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도형은? 자, 조정희 씨. 하나, 둘, 셋. 원통. 와. 역시 넘사벽. 제가 정은 언니를 만나면서 언니는 정말 넘사벽이다 했는데 수수께끼에서도 넘사벽이시네요. 네? 갑자기? 그냥 언니 너무 멋있어. 어머! 연기하는 거 보면. 근데 오늘 선물 가지려고. 선물 가지려고 악착같이 네이버 찾아가지고 왔는데. 그런 것도 넘사벽. 거기 뭐가 멋있죠? 정말. 자, 저희가 왜 수수께끼 이 퀴즈를 했냐면 저희 작품에 수수께끼가 나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수수께끼로 자기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네, 그런 인물입니다. 역시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공주 씨랑은 우리가 공연을 같이 했어도 무대에서도 사실 본 적이 없죠.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그리고 또 이번에도 같이 하긴 하는데 또 같은 역할이니까 무대에서는 만날 수가 없는데 또 이렇게 사진 작업을 같이 하니까 옆에서 그 공주 씨의 그 체온도 느끼고 숨소리도 느끼고 그 포즈를 바꿀 때마다의 또 이제 그런 공기도 느끼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멋있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언니의 팬이었는데 인공지 성공했구나. 너무 지어내는 거 아니야? 언니 이거는 진짜 전 진심만 얘기하지. 언니 미녀와 야수 했을 때부터 아... 당연히 봤죠. 같은 역할은 또 제가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아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넘사벼. 그건 전 진짜 진심으로 느끼는 거고요. 제가 같은 역할을 하니까 더 느낀 것 같아요. 괜히 조정훈이 아니구나 라는 걸 너무 옆에서 느끼고 컷! 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배우고 네네네네. 넘사벼.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분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건 너무 영광이고 나 또 넘사벼. 부끄러워. 하지 마요. 언니 하지 마. 안 할래. 안 왜요? 할래. 나도 이게 있는데. 물론 공주 씨가 얘기한 것처럼 같은 역할을 하니까 더 가치 있는 시간이 이제 많잖아요. 궁금해요. 되게 궁금한 사람이고 굉장히 성실하거든요. 공연 중에 이미 대본을 다 외웠어요. 1, 2막까지 다. 저는 막 헤매고 있는데 이미 다 외웠고 도대체 이 대본을 얼마나 여러 번 펼쳐봤길래 이거를 다 외우나. 그것도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 태도에 정말 놀랍고 한편으로 제 자신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고 정순이랑 되게 다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이번에 공주 씨가 이 역할을 맡게 된 거는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속내가 궁금하다. 정말 속내가 안 드러내요. 그런 게 전 정순이하고 되게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윤공주 씨의 독구 정순 기대해 주세요. 저희 어차피 혼자 대본을 읽고 연습을 하면서 저도 되게 따뜻한 위로를 받았던 작품이거든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 창작 뮤지컬 어차피 혼자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타이밍에 이 배우들, 이 스태프들 그리고 이 조합으로 하게 된 거는 저는 정말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저희가 만든 작품을 보시면서 아마 나를 좀 들여다보고 또 죽음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하고 곱씹어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자신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극장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더 뮤지컬 9월호에서 만나요.